칼슘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해산물이 있습니다. 우리 밥상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칼슘의 제왕 멸치입니다. 시원하고 깊은 감칠맛을 더해주는 멸치 다시 육수부터 시작해서 고소한 영양 만점 국민 밑반찬 멸치볶음까지 그 쓰임이 정말 다양한데요. 칼슘이 듬뿍 들어있어 뼈 건강에 좋은 것은 물론이고 젊음의 비법으로 노벨상까지 받은 핵산이 특히 많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멸치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멸치와 함께 드시면 건강에 나쁜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보다 유용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멸치와 함께 드시면 최악인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멸치볶음에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를 듬뿍 넣어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일단 멸치는 칼슘의 제왕이라 불릴 정도로 풍부한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칼슘 함량이 무려 다른 생선들에 비해 10배가 넘고 우유의 5배나 되는 엄청난 양인데요. 뼈 건강에 좋은 영양 성분이 참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칼슘은 뼈 자체를 구성하는 성분이니 골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의 뼈 발육과 성장에도, 중년의 골다공증이나 허리디스크 예방에도 모두 멸치를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칼슘의 흡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칼슘을 드셔도 몸에 잘 흡수되지 않으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칼슘을 보충제로 챙겨 드셔야 할까요? 아닙니다. 칼슘은 특히 고용량의 영양제로 드시면 순환이 되지 않아서 신장 결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데요. 이처럼 부작용의 우려가 매우 크니 칼슘은 반드시 균형 잡힌 식단 안에서 자연식품으로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 뼈채로 먹는 생선인 멸치가 최고의 식품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멸치는 칼슘이 우리 몸에 모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불포화지방산까지 가득하니 흡수율이 높아 조금만 드셔도 충분히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치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멸치에 칼슘을 하나도 섭취하실 수 없습니다. 바로 견과류 속에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두와 아몬드에는 피트산이, 땅콩에는 수산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 성분들이 멸치에 가득한 칼슘과 결합해 장속에서 녹지 않는 덩어리 불용성 복합체가 되니 몸속의 칼슘이 하나도 흡수되지 않고 바로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칼슘을 위해서 멸치를 챙겨 드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멸치와 견과류를 드시기보다는 멸치의 칼슘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식재료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할까요? 여기서 추천드리는 멸치와 최고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고추입니다. 멸치볶음에는 흔히 고추가 함께 들어가는데요. 고추의 매콤한 맛이 멸치와 어우러지면서 감칠맛이 한층 더해집니다. 그런데 멸치와 고추는 맛의 궁합뿐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최고의 궁합입니다. 앞서 견과류가 멸치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니 함께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문제는 멸치 안에도 있었습니다. 멸치에는 칼슘도 많지만 인도 가득한데요. 이는 우리 몸의 산성도의 균형을 맞추고 비타민을 활성화해서 에너지 대사를 돕는 정말 중요한 필수 무기질이지만 놀랍게도 칼슘의 체내 흡수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멸치만 챙겨 드시면 그 좋은 칼슘을 전부 드실 수 없는데요. 바로 이때 고추와 함께 드시면 고추에 있는 철분이 칼슘의 흡수를 최고로 끌어올려주는 것이죠. 게다가 멸치에는 다 좋지만 딱 하나 비타민이 부족한데요. 고추에 가득한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멸치의 단점을 딱 채워주니 최고입니다. 반대로 멸치의 불포화지방산이 고추의 기적의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의 흡수까지 높여주니 완벽한 찰떡궁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요리 꿀팁까지 알려드리자면 고추의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조리하면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데요. 멸치와 함께 기름에 살짝 볶아서 멸치볶음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멸치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것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멸치 다시 육수를 시원하게 우려내서 시금치 된장국으로 드시기도 하고 밑반찬으로 시금치 무침과 멸치볶음을 많이 챙겨 드시는데요. 사실 영양적으로 시금치와 멸치는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 녹황색 채소의 왕인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하고 항암작용을 하는 엽록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음식이지만 딱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시금치의 수산염, 옥살산이 많다는 것인데요. 시금치의 수산염이 멸치의 칼슘과 만나면 물에 녹지 않는 돌, 수산칼슘이 됩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몸속에 결석이 되어 신장결석, 담석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금치 속의 철분과 멸치의 칼슘은 몸속에 흡수되는 통로가 같아 서로의 영양 흡수를 방해하니 앞으로는 시금치와 멸치를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시금치 대신 어떤 식재료와 먹으면 좋을까요? 추천드리는 멸치와 최고의 궁합인 식재료는 바로 미역과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입니다. 멸치가 젊음을 유지하는 비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비법은 바로 멸치의 핵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핵산은 우리 몸속의 세포 안에 있는 산성 물질을 말하는데요. 바로 그 핵산이 몸속의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20살이 넘으면 바로 그때부터 핵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노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핵산이 가득한 음식을 잘 챙겨 드시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맞습니다. 노화를 막을 뿐만 아니라 생체 시계를 반대로 돌려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멸치는 핵산이 가득 들어있는 1등 식품입니다. 멸치 속의 핵산이 암과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적의 항산화 작용을 하고 손상된 유전자까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또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 관절염을 개선하고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촉진해 몸의 활력과 기력 회복에도 탁월합니다. 나아가 기미와 주근깨, 검버섯을 제거하고 피부의 탄력을 몰라보게 올려주니 주름 개선과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도 꼭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더 극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은 멸치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핵산은 물론이고 요오드까지 가득 들어있는데요. 혈액이 덩어리로 뭉친 혈전을 풀고 혈액순환을 빠르게 해주니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나아가 특히 모근을 튼튼하게 만들어 탈모를 해결하고 풍성하고 건강한 모발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멸치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현미잡곡밥입니다. 멸치에는 뼈 건강에 으뜸인 칼슘은 물론이고 혈압을 조절해주는 칼륨 그리고 등푸른 생선이라 오메가3까지 가득한데요. 바로 이 세 가지가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이니 반드시 멸치를 드셔야 합니다. 칼슘, 칼륨, 오메가3가 함께 작용하면 혈관 건강에 나쁜 포화지방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뚝 떨어뜨려줍니다. 게다가 멸치는 매우 양질의 고단백 식품인데요. 피부와 관절 건강을 책임지는 콜라겐을 생성하고 피로회복과 간의 해독작용을 하는 타우린까지 풍부합니다. 또 혈당 조절을 도와주니 당뇨에도 으뜸인 음식이지요.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멸치 반찬과 함께 현미잡곡밥을 챙겨 드시는데요. 사실 좋은 영양소를 많이 드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몸속에 제대로 흡수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즉 드시는 양보다 흡수율이 더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잡곡밥을 함께 드시면 잡곡에 가득한 이니 칼슘의 흡수율을 뚝 떨어뜨립니다. 특히 현미에 지나치게 풍부한 식이섬유와 피트산이 장속에서 멸치의 칼슘과 미네랄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나가버리니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랍니다. 건강을 위해 현미밥을 챙겨 드셨지만 오히려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 결핍이 생겨 근육 경련과 고혈압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잡곡밥을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잡곡밥에 백미의 함량을 높여주시고 현미밥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귀리나 콩, 렌틸콩 등 다양한 다른 곡물과 번갈아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천드리는 멸치와 최고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한때 계란에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로 많은 분들이 계란 섭취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사실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는 계란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계란은 가성비가 가장 높은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계란 단백질이 탄수화물의 안전벨트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탄수화물을 드셨을 때의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계란 단백질이 딱 막아주는 것이죠. 게다가 계란의 콜린 성분은 뇌를 활성화해서 기억력을 쑥쑥 높이니 뇌건강에도 으뜸인데요. 바로 이때 계란과 멸치를 함께 드시면 치매 예방식품이 됩니다. 멸치의 칼슘과 계란의 단백질이 서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인지능력과 기억력 향상에 최고입니다. 멸치의 오메가3와 비타민D 성분 덕분인데요. 이 성분이 계란의 콜린과 함께해서 훌륭한 뇌건강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멸치의 칼슘이 뼈 건강을 튼튼하게 했으니 이제 짱짱한 근육을 만들어줘야겠지요. 그런데 근육을 구성하는 류신은 몸속에서 합성되지 않아서 따로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놀랍게도 류신은 계란에 가득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꼭 멸치와 삶은 계란 또는 계란말이를 함께 드셔서 치매와 당뇨 예방 그리고 근육까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내 몸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도움을 주는 내 몸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으니 부담 없이 눌러주시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